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것도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예, 행복한 꽃그릇이죠? 예, 두부 할매가 보내주신 꽃그릇. 예, 한번 언박싱 좀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많이 왔어요? 예, 천천히 하나하나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다육이란다, 이거. 화분이요. 다육이 화분이죠. 화분. 말하자면. 이제 너랑 나랑, 너랑 한 세트, 나랑 한 세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요, 이거 다 끓여놓는다고 하나? 이거 다 이제 그 해놓고서. 아, 벌써 꺾이겠다, 이거. 예, 이렇게 캐릭터 아주 예쁜 화분이 왔어요. 여기가 숫자가 여러 개 되니까 이제 요거 다 해놓고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이렇게 다 꺼내놨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에 11종. 이제 한 세트에 11종씩이고요. 이거 두 세트가 왔어요. 너랑 한 세트, 나랑 한 세트. 나랑은 여기 뒤쪽에 있는 게 나랑 같아요. 66,000원 11개니까 개당 6,000원이네, 6,000원. 요거는 너랑도 11종. 55,000원 11종에 11개니까 개당 5,000원씩이고요. 이제 사각분으로 되세요. 진열하기 진짜 좋죠. 그림 저요 캐릭터 그림 머리에 거위. 이거는 거위라거나 멍멍이도 있고 뭐 캐릭터 말뭐 진짜 너무 이거 지금 앞에 거보다 뒤에 거는 화사하고 더 이쁘게 그린 것 같아. 이것도 이쁘고 다 이뻐요. 모두 22개. 네, 이제부터는요 크기 사이즈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잘못 알려져가지고 지금 더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너랑이고요. 하나에 개당 5,000원짜리인데요. 넓이가 9cm짜리입니다. 높이는 9.8이고요. 네, 아주 딱 그냥 베란다에서 쓰기 좋은 사이즈고요. 예, 9cm 높이 9.8. 네,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이제 요거 화분은요. 요거는 조금 커요. 예. 이거는 개당 6,000원짜리고 넓이가요. 예. 9.5cm. 높이는 11.5cm고요. 11.5cm. 예, 높이도 좀 높고요. 네, 조금 큽니다. 자, 두개 비교할 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냥 롱분으로 쓰면 되겠어요. 나랑은 롱분으로 쓰시고. 그렇죠. 조금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 사이즈는 이제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말도 있고, 이런 말, 캐릭터 말. 예. 이거는 달팽이 그죠? 달팽이. 오리. 네. 멍멍이. 자, 이렇게 11개를 다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고, 뒤에 거는, 이건 달밤에 뭐저 푸른 초원이네. 그죠? 언덕에 집을 짓고. 해밍이 괜찮죠? 이렇게 이런 거 있고 너무 이쁘죠? 깔끔하고 이거는 고양인가 멍멍인가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꽃병이에다가 꽃을 꽂아놓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노란 어우 틀렸네 노란색도 고양이 색색별로 뭐다 했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 다 보이시려는지는 몰라. 빨간색도 있고
빨간색은 이거 뭐예요? 캐릭터가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집이야, 집. 집지는 것 같아. 빨간색, 야, 핑크색도 이쁜 거 있네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11개에 66,000원, 한 개에 개당 이제 6,000원씩 돼요. 요거는 좀 정갈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무게감도 좀 있고 아주 다부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나에 6,000원꼴 됩니다. 이것도 다 보여드리지도 못해서. 요거는 잔잔하게 생긴 또 꽃돼지. 돼지는 돼지. 꿀꿀이도 있고, 뭐, 캐릭터가 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화분을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지금 조금 뒤로 밀어놔야 되겠다. 보이시나요? 어우, 무거워요. 이걸 어떻게 보내왔는지 모르겠어요. 5,000개나 하셨겠어? 근데 이거 보낸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무슨 이거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는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아, 이것도 부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볼게요. 이거는 뭐 색동벌? 색동. 이거 말하자면 이거 색색까지 있다고 해서 벌, 동그랗다는 1kg. 이거 색동벌 1kg에, 1kg에 3,000원. 1kg에. 이거는, 이거는 난석처럼 생겼는데 좀 천연 제올라이트죠. 제올라이트는 1.5리터에 5,000원. 1.5리터고요. 5,000원 합니다. 5,000원. 5,000원. 또 하나는 뭐예요? 적화산석. 적화산석은 1.5리터 4,000원. 4,000원밖에 안 돼요. 1.5리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다 위에다 덮는 거. 색면으로 하고. 아이고야. 이건 좀 색색별로 보이는 별난 색동볼이 돼요. 여러 가지 색상으로 다 있어요. 이거. 빨주, 노초, 뭐다 있는 것 같습니다. 3kg. 이거 3kg 돼요. 9,000원입니다. 이게 제일 그거 가격대 나가는 거네요. 이거에. 9,000원이고요. 이제 안 보이는 거또 있어. 아직도 네 봉지가 있어요. 어우,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순수미. 순수미. 이거는 뭐 했는지 쓰는 거죠? 1.5리터에 4,000원이에요. 4,000원. 이게 이제 그게 다육이 그 분갈이 흙에다 섞으면 통기성, 뭐, 물마름,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벌입니다. 예. 참, 연말에 지금 다 나오죠. 이거는 색동석. 1kg. 행복한 꽃그릇 복토 시리즈. 이건 색동석. 이거 1kg인데요. 3,000원. 3,000원. 이거 무게가 적네요. 오늘 정말 그야말로 색동석은 뭐야. 벌이네, 벌. 이것도 위에 덮는 거 해야 되겠네. 이쁘니까요. 별사탕. 별사탕은 요거 1kg에 4,000원입니다. 별사탕. 예. 1kg. 4,000원. 요거는 흑화, 산석. 흑화 산석은 제가 또 찾아봐야 돼. 흑화 산석. 이거 안, 근데 있네. 1.5리터, 4,000원. 1.5리터, 이거 4,000원짜리고요. 정말 이거 신경 써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건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저, 구독자님들, 좀, 이제, 해칭 좀 합시다. 이거 좀, 이런 거,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좀 구매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을 다 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화분들요, 진짜 정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굽이 약간 그렇게 낮은 굽도 아니고, 그래서 딱 알맞게 이렇게 있고요. 사각분이고, 요거는 롱분처럼 써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높아요. 예. 여러분들 요것도 한 세트, 요거는 하나에 6,000원 꼴이죠.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하고. 예. 11개. 또, 요거는 조금 낮지요, 저거보다. 요거는 조금 낮아요. 저거보다 낮는데, 크기, 높이는, 요거는 9cm. 9cm, 높이는 9.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이제서 내가, 다시 이거, 그걸 봤어요. 9cm, 9.8 이래요. 요거 사이즈는, 요거는 9.5, 가로 9.5, 높이 11.5cm, 꽤나 높아요. 11.5cm. 요거 뭐, 진짜 베란다에서 진짜 쓰기 딱 좋겠어요. 베란다뿐만 아니라, 저는 밖에서 키워도 이런 데 심을 아이들이 많잖아요. 뭐, 큰 데만 심었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필요하죠. 예, 정말 이뻐요. 색색들로 뭐, 저런 데다 심어놓으면 얼마나 이쁠까요? 맞아. 저로서는 뭐, 진짜 이거 소개를 이렇게밖에 못하냐. 저는요, 이거 받으면 이번엔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면요, 또 안 돼요. 재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와, 그래서 그, 다 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주눅이 들어서 가나 봐, 제가.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소개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대박 나셔야 되는데, 뭔 도움이 안 돼서 이거 뭐, 예, 그렇죠. 두부 할머니, 두부 할매. 예. 정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뭐,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막 나눠드리고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나눔 같은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한번 들려서,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없고, 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생각에서가 이제 나눠드리긴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제가 이제 더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봅시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또 인사드리겠다. 네, 감사합니다.